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짱구 페스티벌 다녀온 후기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작년에 스폰지밥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같은 장소, 용산 팝콘 디스케어에서 짱구 페스티벌도 전시회가 있었고요. 스폰지밥 전시회도 스폰지밥 등장인물과 스폰지밥 친구들이 살았던 마을, 비키니 시티,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집 등등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둔 조형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둔 전시였어요. 거의 전시라기보다는 사진을 찍기 위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전시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짱구 페스티벌도 거의 동일한 방식의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관 곳곳이 전부 포토존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사진을 찍느라 바빴던 관람객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저 역시도 혼자 가서 삼각대로 촬영을 했는데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짱구 전시회에 가는 만큼 짱구 캐릭터를 코스프레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는 한복으로 무언가 나를 표현해보자 라는 것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짱구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빨간색 상의와 노란색 바지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상의는 빨간색 당의로 제작하고 하의는 치마인데 약간 벌룬 형식 스커트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부항감이 있어 보이는 스커트로 만들려고 했는데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짱구 전시회 티켓을 구매해놓고 계속 가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촬영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촬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평일 오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겨울방학 이전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촬영 다녀온 날이 올 겨울 중에서 그나마 따뜻한 날, 마지막 따뜻한 날이 될 예정이었던 날이고 다음 주면은 초등학생들 방학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일정을 잡고 오늘 다녀왔습니다. 의상은 만들 디자인을 이미 구상은 마쳤었고 패턴도 떠놓은 상태였는데요. 봉제가 조금 늦어졌어요. 치마는 어찌어찌 지난 화요일이었나까지 완성을 했는데 상의는 전시 당일까지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꼴이 굉장하죠? 지금 시간이 7시 35분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촬영을 다녀오려고 해서 일정이 조금 빠듯한 관계로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짱구 모티브로 해서 당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에다 주머니 넣으려고 주머니감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위에는 빨간색으로 당일을 만들 거고 아래는 지금 노란색 치마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럼 빨리 작업을 끝내고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감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감이고요. 이제 안감이랑 겉감, 안감끼리 합복하고 겉감 합복하면 끝나고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11시까지 촬영장에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완성해가지고 올게요. 현재 시각 10시 15분. 어떻게 겨우겨우 완성하긴 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전시회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요.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상은 만들어서 잘 입고 촬영을 다녀왔어요. 짱구 전시회도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입장했을 때 QR코드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시관에 갔더니 QR코드 인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직원들용 티켓박스 와이파이를 잠깐만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직원들은 불가하다고 얘기했고 본인들도 컴퓨터에 사용하는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잘 모른다고 답을 해줬어요. 전시장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한번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조금 두리번 거렸는데 벽면이고 어디에고 비밀번호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티켓을 그냥 취소하고 환불받고 전시관을 들어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일반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고요. 보통 학교, 집, 그리고 지하철, 버스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곳은 전부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인터넷 요금제를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시내에서 만날 일이 생기면 카톡방에 미리 나는 와이파이가 없으니 시내에 가면 내가 문자로 연락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나에게 연락을 줘야 할 일이 생기면 너네도 나에게 문자로 연락을 해주련? 이렇게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굳이 인터넷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었고 저는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이 생기니까 조금 인터넷 요금제를 써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같은 곳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브랜드 있는 그런 곳들이요. 짱구 전시회가 있었던 장소는 용산 아이파크몰이었고요. 용산 아이파크몰 역시 대형 쇼핑몰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 팝콘 디스케어 앞에서는 그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디스케어에서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디스케어로 가는 입구 쪽으로 가니까 쇼핑몰 쪽에 조금 가까이 가니까 무료 와이파이가 아주 약하게지만 신호가 잡히긴 하더라고요. 아이파크몰의 와이파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QR코드 인증을 띄워가지고 전시장 앞으로 막 달려가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 순간 15초가 끝나갖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서 다시 와이파이 존에 막 달려가가지고 QR코드 인증을 새로 갱신한 다음에 다시 막 달려가려고 하는 순간 티켓팅을 해주시는 차장님께서 손수 QR코드 인증하는 태블릿 PC를 띄워갖고 제 앞으로 와주셔가지고 바로 인증을 해주셔서 무사하게 인증을 마치고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장님이 티켓팅 하는 분이셨는데 입구 콘셉트에 맞춰가지고 짱구 조형물이 그 역사 역장 코스튬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티켓팅 하는 분도 차장님 코스튬을 입으신 것 같았는데 아무튼 되게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전시회를 무사히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별이 반짝이는 캠핑장이랑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노천탕이었는데요. 별이 빛나는 캠핑장은 분위기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야외로 캠핑을 갔을 때 별이 가득한 하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었고 삼양라면과 짱구 과자가 모닥불 옆에 이렇게 같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천탕은요. 짱구 전시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도 조금 봤었던 부분인데 되게 그게 눈이 가더라고요. 다른 배경들은 산, 뭐 아니면 가게 앞 또는 짱구와 친구들이 함께 숲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그런 전시물들이었는데 노천탕은 물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눈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 콘셉트를 어떻게 같이 한번 맞춰서 촬영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손수건을 하나 준비해 갔어요. 저는 매일 손수건을 갖고 다니거든요. 손 씻고 나서 물기를 바로 닦는 것을 좋아해서 손수건을 맨날 갖고 다니는데 오늘도 역시 손수건을 가지고 갔고 그 손수건을 머리 위에 올리고
노천탕 앞에 앉아서 짱구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짱구 전시회 안에는 미니게임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약간 구겨지긴 했는데 이게 짱구 페스티벌 리플릿이거든요. 요 리플릿 뒤에 보면 도장을 찍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도장 3개 이상 찍으면 이런 스티커를 주거든요. 이 도장 찍는 방식이 짱구 전시회 안에 있는 게임을 했을 때 성공하면 직원분이 도장을 찍어주세요. 3개만 찍어도 스티커는 주니까 3개만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임은 돌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을 망치로 쳐서 그 돌을 앞에 있는 그릇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게 성공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앞에 있길래 못 모르고 시도를 했는데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강도도 어느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기회가 3번이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해주셔가지고 5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생각보다 망치로 쳐서 돌 집어넣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장 쉬웠던 게임은 탁구공을 집어넣어서 5칸에 집어넣는 게임이었는데요. 그거는 2번 만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게임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 때 삼각대를 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티켓팅 할 때 처음에 직원분께 문의를 했었습니다. 삼각대를 써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른 관람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써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진을 찍고 올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니었고 거의 모든 관람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온 목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해도 뭐 이렇게 눈치 주는 분들 없으셨고 제가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은 그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 저 세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먼저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른 분들께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입장료는 저는 티몬에서 할인받아서 11,000원 정도 결제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조금 시일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티켓값도 별로 비싸지 않고 안에 촬영할 수 있는 모형들, 조형들도 굉장히 귀엽고 다채롭게 있어서 굉장히 알찼던 전시회였습니다. 작년 스폰지밥이었고 올해 짱구였고 내년에 전시회 있다 그러면 또 갈 것 같아요. 근데 QR코드 인증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아마 와이파이가 필요한 요금제를 계속 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에서 짱구 페스티벌 후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사진 촬영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진이었습니다.